XSFM입니다. I.D.W.K. 솔직히 조금 이상합니다. 전국에서 3555개의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 출마한 8839명의 후보 중에 이름이 드루킹인 사람이 있나요? 드루킹이 싫다는 이유로 투표를 하면 지방정치는 나아지나요? 심지어 여기는 그 일에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당선을 위해 고소고발과 상호 비방을 이어가느라 삶의 회의를 느끼는 경우가 아주 많을 만큼 이쪽의 분위기는 과열되어 있는데요 후보와 선거 관계자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인생을 힘들게 사는 걸까요? 그들을 기용하는 건 여러분이라는 것한 가지만 확실하고 나머지는 오랫동안 알아본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지방선거 데이터센트럴 광주광역시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 기획 제7회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광주광역시 주말이 코앞입니다 저희만 아니고요 아그이 설명을 안 드렸죠 음. 주말에 이틀 동안 방송을 쉬는 이유는 저희가 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laughs> 방송을 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죠. 더불어 UMC입니다. 어제와 오늘은 마치 요다와도 같이. <laughs> 공천 메러스 <matters> 낫. <not. 웃음> 중요한 건 공천이 아니다. 공천 제로의 자유한국당을 대표해서. 예. 예. 앉아서 우주 만물의 이치나 생각하고 있을 농축산인이에요한 <laughs> 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합니다. 진짜. 정은정입니다. 평화롭고 바른 덕질인도 있어요. 바른 미래 민주평화, 홍성갑입니다. 정의민중 무소속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민중, 민중 무소속 윤세미입니다. 네, 오버뷰. 광주 광역시 오버뷰. 예비후보 등록을 했던 광주광역시장 후보는 현재까지 4명이지만 출마를 천명한 후보는 5명입니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이 후보를 냈습니다. 등록된 예비후보 기준의 5자리 구청장에 도전하는 후보는 21명, 더불어민주당 12명, 예비후보는 교통정리가 다 끝나가고 있고요. 바른미래당 1명, 민주평화당 전지역에 1명씩, 무소속 3명, 4.2대 1입니다 광역시 의회 의원 20석을 놓고 뛴 후보는 47명, 민주당 21, 바른미래당 7, 평화당 11, 민중당 6, 무소속 2명입니다. 서구의 두곳 광산구와 북구의 한곳씩 후보가 1명인 지역구가 있습니다. 역시 20개 지역구지만 뽑는 의원은 59명인 구의회 선거에는 125명이 남아서 경쟁률이 2.1대1입니다. 민주당 60명, 한국당은 광산구 가선고구의 광주 전남 유일의 후보인 박삼용 후보가 나섰고, 바른미래당 9, 민주평화당 23, 정의당 8, 민중당 17, 무소속 7명의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광주교육청 교육감 선거 후보는 3명, 광주 서구 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는 민주당, 평화당, 기독당의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레노버의 LTE 탑재가 돼요? 네. 오. 이게 <laughs> 되는 노, 노, 노트북 브랜드가 많은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건 제가 알기로는 레노버. 오... 네. 관절 재생과 구청장 재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바이로메드 무르핀. LT 탑재가 가능하여 선거캠프에 유리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지구에서 가장 큰 정치 공동체 녹색당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에 광주광역시 후보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어커니! XSFM입니다. 국민체조 시작 일 6, 7, 8, 발목 운동! 하나, 둘!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릎핀이라면그 노래와 춤 끝까지 할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릎핀이니까요만 원이면 됩니다. 됩니다. 혼인 평등과 차별금지, 녹색당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녹색당을 도와주세요. 평등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들 녹색당 안녕하세요. <laughs> 광주 광역시. <laughs> 자유민국당 후보 있나요? 이건 뭐 농촌이면 궁금한 거라도 있지. <laughs> <laughs> 아니요. 광주도 농촌 포함돼 있어요. 아, 그건 그래요. 네. 그냥 도시에 대한 것도 막 물어볼 테니까 모르 네. 모른다고 하세요. <laughs> 광주 광역시 광주광역시장.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66세 남자. 한평 대동면 향교리생. 학달이고 전남대 무역학과 70학번 행시 14회. 조금 빠른 편인데 4학년 때 합격한 것입니다. 미시건스테이트 응용경제학 석사, 육군 일병 소집 해제, 정무직 공무원 유닛, 참여정부에서 국세청장, 행자부 장관, 건교부 장관 등으로 승승장구합니다. 장관만 몇 개예요? 두 개. 엄행부 어. 입성과 함께 자연스럽게 퇴임합니다. 이런 공무원들은 보통. 18대, 19대 광주 광산을에서 재선한 국회의원입니다. 5회 지선에는 강원태 후보에게 경선 패배, 6회지선에서 안철수계 윤장현 시장의 전략공천에 반발하면서 탈당, 무소속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다시 강훈태 시장과 단일화하면서 사퇴, 12년 만에 얻은 광주광역시장 공천장입니다. 호남무소속은 광역단체장급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이번 경선 상대였던 강기정 의원도 이것을 문제 삼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꼬투리로 시작해서 고소고발로 커진 뒤에 선거가 끝나면 아스라이 사라지는 경선을 둘러싼 논란들은 검색을 해보시고요. 문재인 정부의 초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전과가 없고 참여정부 시절에도 큰 잡음이 없었는데요. 참여정부 장관급 공무원들은요, 정부가 강권하진 않았지만 집전화와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없앤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관리 기법이지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서민 소비 물품에 대한 특별 소비세 일부 폐지 등이 본인의 작품이라고 주장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경제지에 가끔 등장해서 까이는 용어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었다고도 주장합니다. 정치인으로서 광주와 연관된 가장 큰 사업은 빛그린 산업단지 유치와 발전의 문제입니다. 생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광주는 공업은 군산, 문화산업은 전주와 경쟁 관계가 있는데요. 자동차공업을 더 크게 유치하려는데 밑그림을 제공하는 땅입니다. 빛그린 산업단지, 전기차 생산라인 유치, 수소차 생산 기반 구축. 업계에서는 이 수소차에 대해서 끝났다 아니다. 서랑설래하는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끝났으니 나는 몰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빛그린 산단과 광주역, 광주공항을 연결하는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겠다. 뭐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고요. 정의당의 나경채 후보가 지적한 사안이 있습니다. 인천과 광양 경제자유구역은 현재까지 월차 없는 회사 너무 많고 주휴와 생리휴가가 무급인데 단체 행동의 제약도 엄청 크다. 그런데 여기다가 경제자유구역 만들겠다는 거는 노동자 지옥 만든다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용섭 후보는 규제를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해 기업이 와야 일자리가 생긴다는 다소 딱딱한 수비를 하고 있더군요. 그외 공약으로 임산권 이, 임산권. <laughs> 임신권? <laughs> 권리죠? 네 숙과산이겠죠? <laughs> 임산부 이동권이에요. <laughs> 아 진짜요? 숙과? <laughs> 왜 내가 잘못 읽은 걸 네가 예측합니까? 임산부 이동권 보장 택시가 있으면 거기에 30만 원씩 지원을 한대요. 출산 입학 때마다 포인트를 쌓는 마일리지 제도. 그 마일리지를 뭐에 쓰는 건지는잘 모르겠습니다. 아동수당의 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 아동수당을 받았는데 그걸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받으면 쓸때더 유익한가요? 아니죠. 제한을 받는 거죠. 다시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아동수당은 할게요. 어쨌든 음. 나오고 있잖아요. 네. 한 달에 10만원 나오는데 뭐 하나를 바우처로 더 준다는 뜻일까요? 마치 공무원들한테 그 상여금 줄때 전통시장 그. 온누리 상품권. 저걸 주잖아요. 그때 동네에 전통시장 없는 공무원들은 분통을 떨, 예, 터지잖아요. 근데 가끔 매장에서 써요. 이렇게 무슨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취급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네. 또 어느 지역이나 그거 돈으로 바꿔주는 데가 있죠. 네. <laughs> 아. 온누리 깡. 근데 그러면은 공무원들은 서럽죠.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받은 걸왜또 깡까지 해야 되냐 싶으니까. 그 앞에 말씀드렸던 임산부 이동권 보장 택시에 30만원씩 지원을 한다는 것도 임산부 이동권 보장이라는 게 하면 참 좋은 일이고 하는 게 좋은 일이지만 차량을 개조한다든가. 손님을 태우고 내릴 때더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 부어야 한다든가 그러한 차와 차주에게 한 번에 30만 원이든 연 30만 원이든 그거밖에안 준다는 건좀 촉진시키는데 모자람이 있거든요. 몇 가지 공약들이 공약이 많은데 연구가 잘 됐다는 인상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바른미래당 후보 볼까요? 바른미래당 전덕영, 59세 남성. 이학박사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생물공학과를 졸업해서 전남대 식품영양과학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어유이 공개에요. 네. 이번이 첫 공직선거 출마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전남도지사 박매호 후보처럼. 네, 박매호 후보. 네. 네. 완전히 새로운 뉴페이스를 공천한 것입니다. 전남대 교수의 회장이고요. 음.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회 연합회 공동 회장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즉 교수사회에서 어느 정도 명망이 있습니다. 초기 국민의당도 그랬고 지금의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과학 출신 좋아합니다. 네. 벤처기업가 좋아하고. 네. 그니까 벤처기업가보다 이공계를 조금 더 좋아해요. 그리고 둘다 공천이 이번에 됐죠.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던 대학교수 538명 중에 전덕영 후보가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국정원 사태 최순실 게이트 등의 시국선언에도 매번 이름을 올립니다 음 폴리페사 그렇게까지는 보기 좀 그렇죠 제가 아직. 피곤해서 막말하고 네. 있습니다 전덕영 후보 죄송합니다 선거 뉴페이스인데다가 공천 확정이 5월 21일 전, 전후였던 덕에 음. 공약을 아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 따라서 전덕영 후보가 어떤 비전이나 정책관을 갖고 있는지를 보려면 음. 교수 자격으로 기고있던 칼럼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폴리 페서 막말을 아주 그냥. <laughs> 그러니까 폴리가 돼본 적은 없잖아요. 네. 그 이번이 그래.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폴리 워너비. 어, 음.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 하... <laughs> 너무 간다하네오피니언 <나>. 음. <laughs> <laughs> 리더 역할을 했다고 합시다. 그죠. 오피니언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학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음. 왜 그래요? 고만하겠습니다. 네. 자, 2 0 1 4년에2 자중... 0 1 4년 네 기고했던 칼럼들을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의 사립대 개혁 촉구 칼럼이 있고요. 전남일보에 기고한 대학 등록금 현실화 방안과 그 촉구 칼럼이 있고요. 광남일보에 기고한 대학성 취업을 대학에 전가하는 풍토에 대한 비판 칼럼이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에는 공무원 연금 삭감 비판 칼럼이 있네요. 조선일보에는 역시 이 기성회비 대한입법과 연관해서 대학 선진화 정책 등의 국립대 정책 비판 칼럼을 실었고요. 국립대 정책 비판이요? 온갖 매체에 다 실었어요. 네. 또다시 광주일보에는 광주역 송정역 전철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전철? 아 왜냐하면 송정역 쪽으로 음. 그 KTX가 들어오면서 광주역 송정역 사이에 KTX가 없어졌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를 오히려 저, 이 구간을 전철화를 해서. 어~ 교통 접근성을 더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음. 과학기술원 생물공학박사가 쓰는 것이 좋은 <laughs> 칼럼 분야 뭐~ 다른 것들은 이해가 가죠 뭐~ 대학 사립대 개혁 뭐~ 대학 등록금 음. 뭐~ 공무원 연금 글쎄요. 총장 총장님 음. 출마하신 것 같은 그런데 이제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의 연합회 공동회장이라는 네. 과거 직함을 보면 음. 어.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자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음. 폴리다. 네. 어쨌든 그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로보카는 로보, 로보, 아니지만. 로보카 폴리. 우리 수준이 <laughs> 점점 비슷해지. 나애 없는데 나왜 이래? 본인이 애이어서. <laughs> 폴리는 멋있어 이 새끼야. <laughs> 정의당 후보 보시죠. 아니요, 잠시만요. 민주평화당 후보가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의당 후보 확인하시죠. 아니요. 민주평화당 김종배입니다. 민주평화당. 계속 대화하난왜 <laughs> 이렇게 일관성 있어? 등록이 안돼 있어서. <laughs> 민주평화당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민주평화당. 김종배, 63세 남성. 전남 강진군 출생입니다. 김종배 후보는 현 민생실천 시민연대 공문이라고 합니다. 동명이 언론인과 구별이 필요합니다. 이털남.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그것도 시민군 총사령관으로 알려진 전남도청 최후황쟁이 지휘자였기에 음. 사형선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음. 김종배 후보가 공천되면서 묘한 판이 만들어졌습니다. 전두환 정부의 사정수석 비서실 4급 서기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민주당 이용섭 후보와의 대립구도가 성립한 거죠. 네. 이 판짜기가 박지원 의원의 작품인지 정동영, 인재영이 위원장의 구상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어? 빅픽처는 있다. 네. 두 시간 전에 전격 불출마선. 짐종배 네. 요거 그대로 내면 재밌겠네요. <laughs> 이털남, <이틀람> 비아비아. <뾰비앙. 웃음> 페이스북을 통해 높은 현실의 벽실감 이후 광주. 충격받았을 덕질인을 위해서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와, 오늘 한건 했다, 밥값 했다. <laughs> 간짜장 먹어도 너무 죄송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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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독짜장을 먹었어야 했는데 눈치 없이. <laughs> 내가 옳았어. 네. 정의당 후보 보시죠. <웃음> <웃음> 정의당 후보 볼 걸. 네. <laughs> 아이씨, 영상 인터뷰도 하고 막 그러더니만. 정의당. 나 경채, 44세, 남성, 정당인, 육군 병장 만기 전역. 광주 출생, 서산초, 고려중, 전남고, 전남대 법학과. 2011년에 일반교통 방해로 100만원 있고요. 민노당에 있다가 노동당의 대표, 통합 논의 중에 탈당하고, 진보결집 플러스! 평등사회 네트워크를 만든 후, 정의당과 합당, 정의당 공동대표입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진보신당 노동당 시절에 원래 관악구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악구 의원이기도 했고요. 음. 그러다 지난 지선에 광주 광산 가베 출마했다가 낙선 집사입니다. 고양이를 배에 올려놓고 집에서 찍은 셀카가 기사에 붙어 있으며, 네. 기사의 내용은 광주 동물보호소 직영화 공약입니다. 네. 음. 공약은 정의당답게 많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 20% 달성도 있고요. 음. 광주에는 공유자전거가 없나 보더라고요. 음 이거랑 자전거 보험이랑 같이 도입합니다. 네 헬멧 고민을 지금 다른 지자체들과 함께 해야겠죠? 그죠. 이 헬멧 헬멧 고민 정말 도시형 자전거 많이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짜증과 한숨 네인 상황인데 네 그리고 KT에서도 공유자전거 무슨 뭐 계약했다고 막 그런 게 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 커지긴 그래. 커질 모양인데 헬멧 네. 문제가 어떻게 될지 그러게 말입니다. 네 성평등 화장실 젠더 없는 화장실이죠? 음? 아니요 그 여성의 특성에 맞는 면적. 아, 그거? 구조, 변기, 세면대를 적용하고, 그 그러니까 크게 만들고, 음. 뭐, 이제, 세면대도 이제 약간 파우더룸처럼 쓸수 있도록 크게 하겠죠? 그게 조례상 이미 남성 화장실 크기의 두 배가 돼야 되는 그런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 봐. 그러게요. 이제 신규 생기는 데는 그렇지만, 기존의 음. 그, 시설들은 아직. 그래서 요즘 하죠? 재보수, 재보수하고, 저, 개축한 이런 저, 휴게소들 가보면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생리컵 세척 등을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청년 부시장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 5 0 0만원 지급은 여기도 있습니다. 블로그에 가면은 이북으로, 그 북한 말고요. 네. 이북으로. 이북 리더. 네. 김정. <laughs> 선거 공부물을 올려놓았습니다.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후보였고요. 아, 바로 오렌지색이네요. 민중당 후보입니다. 민중당. 윤민호 (47세) 남자 정당인 사진 찍을 때 셔츠만 입고 찍지 말라고 신한 출생 취향... 이... 네넥타이에 네? 아, 목을 꽂아놓은 거그죠 주파 <laughs> 춥스가 됐잖아요 어 그러네요 이흰 배경에 그러니까요. 흰 배경에 흰 셔츠만 입고 찍으니까 어... 그러니까 목에서 이렇게 넥타이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예쁘게 나봐 전시해놓은 <laughs> <laughs> 혀가 되게 크고 기신 분 혀로 잡으시고, 혀로 뛰시고. 요, 라바. 네. 윤민호 후보입니다. 신한출생충양초 무진중, 송원고, 조선대 환경학과 4학년 재적. 노태우 때 입학해서 국민정보에서 재적당합니다. 음. 수배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전 민노당 통진당 광주시당 위원장이었고요. 전 최저임금 현실화 광주 운동본부 공동대표. 공직선거는 총선 지선, 총선 지선. 총네 번째 출마입니다. 당선된 적은 없습니다. 당직자형이죠. 02년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페이스북을 가면은 약간 한 편의 꽁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뭡니까? 택시를 탑니다. 음. 전략 기사님 광주도 좀 바뀌어야 할 텐데요. 나 귀가 번쩍 중략 기사님 혹시 윤민호 아세요? <laughs> 나헉 쉼호흡 <laughs> 여기서의 쉼호흡은 심이 아니고 쉼. <laughs> 아, 거, 민중당 시장 후보요? 어떻게 하세요? 기사님, 거 문화예술회관 근처서 맨날 인사하더만요. 그 사람 선거 몇번 나왔는지 야무도만요 나, 그래요. 요즘 민중당 이야기한 사람 많던데요. 기사님, 다 왔습니다. <웃음> <웃음> 마지막만 진실이 아니겠느냐. <laughs> 약간 자작스러운, 예, 이런 네, 꽁트한 편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보도자료에 기사가 두줄 있습니다. 노조 가입률 크게 지릅니다. 50% 그리고 마다센터 설립이 있습니다. 네. 2016년에는 공약도 예쁘게 올려놓고 본인이랑 데드풀이랑 합성도 하고 어깨띠에서에 e d 도 번쩍번쩍 했거든요. 네. 이번 공약도 예쁘게 올려놓으려고 작업 중인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본선 되면 민중당의 실력이 나와요, 또. 네. 네. 그러니까 그 민중당과 정의당의 가장 큰 차이는 의석도 있지만 총알입니다, 총알. 그 어깨띠 번쩍번쩍 번쩍 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어깨띠 그 이름에 그 음. 브로드웨이 간판처럼 이렇게 음. LED 박혀 있어가지고. 아 어. 밤에 잘 오. 보이고 그렇겠네요. 음, 번쩍번쩍번쩍해요. 네. 어, 민중당은 총알이 있습니다. <웃음> 민중의 <웃음> 총알. 인민의 총알. 번쩍번쩍 할 겁니다. 예. 5.56mm. 네. <웃음> 9mm. <웃음> 어, 예. 광주광역시 후보들을 보셨습니다. 민주평화당 얘기 안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아~ 동서남북 광산순입니다. 동구부터 가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임택 54세 남자 선택 임택. <laughs> 택도 없다. 쉽습니다. <laughs> 왜 그렇습니까? 택은 <laughs> 공천을 받아서 있습니다. 무한생. 목포 문태고 전남대 불문과. 기자를 잠깐 한것 같은데 대부분의 삶은 정치인입니다. 2, 3회 지선 동구의회의원 재선. 4, 5회 열린, 열린우리 국참으로 동구청장 낙선. 6회 체급을 낮춰서 시의회 당선. 다시 동구청장에 도전합니다. 블로그 기본 정보의 이름 임택, 별명 임택, 성별 비공개, 지역 광주, 취미 동구민 생각. 높이고 뭐 있어요. <웃음> <웃음>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습니다. 전대 의대 주변의 노후도로 정비, 게이트볼장의 인조잔디 조성, 전남여고와 무등중 주변도로 개설 등을 자신의 의정활동의 결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약을 몇 개만 보지요. 서울시가 6월 오픈을 목표로 준비 중인 반려동물교육센터를 벤치마킹 하고요. 지자체 직영 동물, 유기동물보호소 설립, 여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생산 판매업 단속 및 규제 강화하는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네. 광주천 하천 복개 토건을 네. 하고 싶어 합니다. 상당 부분 대선 공약에서 지방정부의 실천거리들을 유지해서 받아오고 있고요. 대도시마다 인쇄소들이 모인 인쇄거리가 하나씩 있습니다. 네. 음, 그리고 그렇죠. 그 인쇄거리 주변에는 꼭 맛집이 몇 개씩 붙어 있습니다. 음. 광주는 동구에 있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이곳에 돈을 좀 갖다 부을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인쇄는 거의 대학교 앞에 몰려있고 거기서 해결하지 않나요? 그건 대학교 수요만 해결하고요. 아, 다른 인쇄? 대학교 있구나. 수요보다 훨씬 큰 수요가 있죠. 선거 공부 같은 거요. 네. 현수막도 있고요. 네. 바른미래당 후보입니다. 바른미래당. 김영우, 49세 남성, 개림초 충장중 조대부고 조선대 유전자공학과 졸업 동구의회 의원 재선 기록이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의원은 1선, 3번 당선이 된, 된 정당인입니다. 동구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네, 지역농가에서 직접 친환경 농산물을 수급해오는 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광산구와 남구에는 2013년에 이미 설치됐다. 음. 동구는 아직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겠다. 그리고 토관공약이 하나 있는데요. 뭔데요? 저 센터도 토관 아니야? 네. 아, 이건, 이거야말로 진정한 토관공약입니다. 음. 일명 518 빛의 탑 건립공약입니다. 518 빛의 탑. 빛의 탑이죠? 네, 빛의 네. 탑. 518m 탑을 지어 동구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음. 무등산 케이블카를 설치해 아시아문화전당과 지산유원지까지 하나로 묶어 관광벨트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아, 숫자는 상상을 못했네요. 518m는요?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네. N서울타워의 꼭대기가 네 해발 478m고요. 음, 해발이요? 에, 에펠탑의 높이가 안테나 포함 320m이고 도쿄 타워가 333m입니다. 음. 현재 가장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형 랜드마크인 윌리스타워 구 시어즈 타워가 안테나 포함 527m입니다. 동구에서 518 비치탑을 518m로 건립하면 이건 동구의 랜드마크가 아니라 광주의 랜드마크나아가 한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롯데 타워가 555m네요. 네. 네. 조금 낮겠네요, 그렇죠. 이거보다. 518회장까 그냥 5.18m 하고 됐을 텐데.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이 그 탑을 네, 로테, 싫어합니다 롯데타워는 그게 약간 뻥튀가 된 수치일 거예요 어쨌든 그와 비슷한 걸 하나를 <laughs> 동구에 짓겠다는 겁니다 착잡합니다 그러면 또막 외국인들 와서 올라가겠네요 새가 <laughs> 찍고 응. 네. 끝이군요 그렇습니다 <laughs> 제가 아직 덕진의 호흡을 <laughs> 미처 다 마스터하지 못했습니다 <laughs> 바른미래당 후보를 보셨고요 민주평화당 김성환, 56세 남성, 어, 영국, 셰필드 대학원 사회과학부 정치학 박사, 다른 데 8년 걸리였네요. 직업은 정무직 공무원, 현 동구청장입니다. 2016년 재보궐선거 때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이번이 재선 도전입니다. 아, 네. 로얄, 로얄이네, 로얄. 네. 지난 임기 동안 구청의 빚을 많이 갚았고, 정수업체 선정에 입찰 시스템을 개혁했다는 등 자랑이 있긴 하지만, 동시에, 음. 동구는 주축돌 놓고 기둥 세운 정도라고 좀 겸손한 자평을 합니다. 하긴 뭐 2년만 했으니까요. 네. 그니까 러더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렇그 그렇죠. 빚에 대해서, 우리 또, 어, 신입사원 교육 시간입니다. 어... 빚을 얼마나 갚았는지는 믿기 어렵다. 그렇죠 네. <laughs> 믿기 어렵다. 일단 저는 그렇게, 그렇게 자랑한다고 전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3당의 후보가 나와 있어요. 예, 동구청장 후보는요. 우리는 서구로 넘어가서요. 민주당 후보부터 보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서대석 56세 남자 광양생 순천구 전남대 동문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시민운동 이후에 직업정치인 유닛입니다. 민주화 공로랑 상관있는 전과는 당연히 사면됐고요. 지금 남은 건 도로교통법 이반세건입니다 국참당에 잠시 몸을 담았었고요. 탈당도 좀 해봤습니다. 95년부터 민선에 도전했는데 민주당 본선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동인구 많은 곳과 버스정류장 등지에 공기정화기가 있는 숨터라고 부르네요. 그런 것 도입. 공기정화기가 있는 외부의 그런 시설은 그거하고 비슷하잖아요. 흡연실. 광주... 산소방, 산소방, 찜질방에 요산소방이요 산소방. 있잖아요. 산소방. 음. 어, 너무 오래 있으면 빨리 늙습니다. <laughs> 네. 광주천 복개 사업은 동구에 이어서 여기도 등장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도서관 부근 금연구역 지정, 구립 산후조리원 등의 공약 있습니다. 서대석 1.5.8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들어가 보면 공약 메뉴가 보이고 전체 보기 버튼도 있어 요 이렇게 오른쪽 끝에. 어 그래서. 어, 이거 뭔가 하고 눌러보면 메뉴가 없고 지금 보는 화면이 전부입니다. 어, 한 페이지의 공약을 다 정리해놨으니까 보시기엔 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을 봅니다. 이성일, 53세 남성, 전남대 공업화학과 졸업입니다. 민주평화당 정치위 부의장이니 직업은 정당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직은 호남매일 사장, 음. 집 신문 사장 지역 언론의 사주였다가 정당인이 된 케이스입니다. 음. 호맹인이 사장이군요. 그렇습니다. <laughs> 공약 중에서 이번 지선에 몇몇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들고 나온 지역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음, 블록체인요? 네. 지역 암호화폐. 바우처를 디지털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네, 비트광주 <laughs> 이성일 서구청장 후보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서구 코인입니다. 어, 서유럽 그... 코인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구나. 네. 공약의 오디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첨단 기술과 나눔을 접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기부자, 사회적 기업 및 마을 기업 구매자 등에게 보상 차원으로 적용하면 나 너무 손쉽게 할수 있다는데. 그러니까 웃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정치인들은 무슨 저 바우처 떼기 상상하면서 걸긴 할 텐데 언젠간 쓰일 것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옥 음, 통화 운동에서 진영. 많이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새롭진 않거든요. 네. 이름이 블록체인이어서 네. 그렇지. 무소속 임우진 65세 남성 현 서구청장입니다. 정성군 출생 장성 진원초 광주 동중 검정고시 전남대 법학과 다음은 행박입니다.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었었고요. 22회 행정고시 합격한 뒤쭉 공무원이었습니다. 순서가 바뀌겠군요. 어야2 2시 행정고시 합격한 뒤쭉 공무원이었습니다. 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었고요. 1 4년엔 음주, 14년엔 음주. 그렇죠. 일관성 있게. 현역이지만 이두 건의 음주운전 이력 때문에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고 5월 3일 무소속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천된 서대서 구보는 세 건이나 되는데 형평성 문제는 좀 있겠네요. 네, 그러네요. 예, 똑같이 네. 다 도로교통법 문제고, 근데... 가발부였나보다. 아, 효역감점 음, 음, 맞아. 오늘 네. 신인 가산점. 재임 시절 전공노와는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서구청 5급 이하 공무원들이 성과급을 걷어서 재분배하자. 이것이 불법이라며 서구에서 제동을 걸었고, 노조는 더 나아가 성과관리 시스템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며, 구청장의 제안으로 끝장토론까지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로 끝났습니다. 지역별 세세한 건립 조성 건립 조성 공약은 하던 걸 이어서 하겠다는 것 같고요. 네. 건립 조성 건립 조성으로 끝나지 않는 공약이 잘 없어요. 아. 따로 크게 외치는 건 자치분권 참여민주주의입니다. 그건 중앙당에서 하라고 시켰거든요. 네. 페북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 다 있고 무소속이에요. 그... 아 그렇구나. <laughs> 마음만은. 네. 페북,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 다 있고요. 네. 카카오는 이모진 검색 친추라고 느낌표가 두 개나 붙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플러스 친구도 컨설턴트가 운영해 주더라고요, 종종. 네. 음. 네, 네. 알겠습니다. 연령대가 있으면은 그게 더 접근이 쉽죠. 음, 네. 네. 매우 그렇습니다. 남구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구청장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음, 조금 전에 음, 공천이 됐는데 김병내 45세 남자 단수 추천. 세상에 단수 추천이라니 경쟁하던 후보 한 명이 공천 무효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그저께 탈당했고요. <laughs> 아무튼 김병내 후보. 영광생 조대부고 광주대 총학생회장 직업 정치인 유닛입니다. 강훈태 의원 보좌관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청 직소민원실장. 네, 직소민원실이라는 게 있어요. 지그소 아니죠. 그 게임을 시작해서 네. 직접 얘기 이기면 직, 민원을 들어주고 직접 아낸다는 의미의 직소죠. 지면 민원인이 이렇게 아이고. 주사기가 가득한 목욕탕에 빠지는. 너는 민원인을 소중히 하지 않았지. 민원인 이 직접 와서 말하면 단지장이 듣는 그런 데라고 음. 많이들 운영해요. 그럼 단지장이 직접 와서 들어야지 왜 소장이 따로 있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단체장을 모시고 오는 거 아닐까요? 네. 데이빗 카퍼필드 같은 거 있죠? 네? 아, 짠! 고 네. 벽을 뚫고? 구청장으로 바뀌는. <laughs> 네. 나랑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또 얘기하고 있고. 네. 막 눈빛으로 저 숟가락 휘고. 아, 그건 유리겔라. 유리 유리 아, 진짜 되게 늙어가지고 죽겠네. 있잖아요. 유리겔라는 유리 나왔었으면 어떡할 저... 뻔했어요, 피디님. 아, 불쌍해, 나. <laughs> 유리겔라는 사기인 거 밝혀졌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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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 정부 들어서는 청와대 행정관을 하다가 남구로 왔습니다. 경선 당시 홍보물을 보면요. 청와대에서 일을 하다 말고 와이셔츠 차림의 대통령과 김병래 비서관이 어, 댄싱 위터 스타에서 보던 포즈로 반대쪽 손을 맞잡고 꼭 붙어서 찍은 사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곧 스텝을 앞으로 밟을 자세예요. 제가 이번 지선 방송에는 시간 없어서 사진 얘기 많이 안 하는데 중앙당에서 올 초에 대통령 이름이나 사진 쓰지 말라고 잠깐 얘기했다가 지역의 모든 후보와 당직자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중앙당을 불바다로 만들 것처럼 격렬히 반응하자. <laughs> 그렇죠. 지금 걸려있는 것들 보면은,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는 다 탈당하기도 했겠죠. <웃음> <웃음> 뭐가 메리트냐? 그래서 우리 당하고는 너무나 처지가 다르군요 <laughs> 우리는 빨간 잠바를 입어라라고 하는데 아, 안 입겠다고. 반드시 대표 와사진을 찍어라. 탈당하겠다. <laughs> 우리는 웬만하면 내려오지 마라. 그래서 알아서 선거를 하겠다. 반드시 파란색을 쓰게 해주라. <laughs> 바로 꼬리를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중앙당이. 남구는 사실상 도농복합도시라고 보는 것이 옳기 때문에 도시농업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들 한마디씩 하는 편입니다. 남구에 공영농장이 이미 세개가 있대요. 아주 많이 늘리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이, 또 이게 상념이 드는 게 2012년, 2014년 이때만 해도 제가 그아실를 진행하면서 가급적 많은 것들이 공영화되고 공기업화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리나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불과 몇년안 돼서 7회 지선이 되니까 공영이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음. 지금 이번에, 사, 지금 제가 당장 적지 않고 떠오르는 것만 해도 산후조리원. 그리고 뭐, 전통시장의 가게 청년들한테 내어주는 거. 네. 도시텃밭 공여지. 뭐. 지금 보고 있는 주말 농장도 공영으로 하겠다고 네. 하고. 공영이 무진장 많아요. 비용 걱정이 드는 거죠, 이제는 제가 보면서. 민주평화당 후보가 혹시 뭐저 탈당을 했다거나 뭐 별일 없습니까? 아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평화당 박용권 68세 남성. 광주대 경영학 석사 정당인입니다. 95년 1회 지선에서 광주시 의원으로 당선되고, 98년 2회 지선에서 남구청장으로 당선이 된 적이 있는 전 남구청장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전과 2범입니다. 네. 아, 이것 99년에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제 및 배임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습니다. 수제와 배임은 다르네요. 네. 음. 네. 수재가 있고 배임이 따로 있더라고요. 둘다 걸렸어요. 그러게요. 2003년에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아.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둘다왜 이렇게 세요? 형량이? 들어보시죠. 어, 일단 먼저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머리카락이 있는 사진은 무조건 옛날 사진이거나 가발이거나 포샵입니다. 아 그렇군요. 가발로 보이네요. 우리 박영권 후보는요. 네. 완벽한 민물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검색해서 사진을 봤을 때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구청장으로 재직 중인 자신이 대표이사인 화신상호신용금고가 있습니다. 네. 이 화신상호신용금고의 210억여 원을 자신이 실소유주인 오성건설에 불법 대출한 혐의입니다. 이게 어. 인정된 거죠? 네. 간 크네요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의 공사비를 부풀려서 어음을 끊어주고 음. 그러면 업체는 이걸 가, 신용금고에 갖고 가서 살인 받겠죠 네. 그러면 차, 차액이 남지 않습니까 음. 어, 실제 공사비만 주고 나머지 차액을 자기가 가졌습니다 원래 쉽게 땡겨온 돈들은 이렇게 어음으로 난발되죠그 외에도 신용금고 쪽으로 대출 희망자들이 서류를 가져오면 자신 혹은 차명으로 대출한 것도 있습니다. 음. 검찰은 이 사건을 열심히 수사했으나 한계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사용처를 모두 밝히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어제 전담 시간에서도 몇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관용으로 쓰는 돈인 것처럼 하고, 어, 결국은 용처를 몰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현금 부 받아 쓰나봐. 그래서 돈 세탁의 의혹도 약간 있긴 했는데, 여기까지 들어가진 않았고요. 네. 이 배임 및수재로수재로 인해. 네, 수재 구청장을 사퇴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돌아온 것이죠. 그 사이에 또한번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업무상 배임을 한번더 달고 오신 겁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무소속 후보 있습니다. 한 명이 더 튀어나왔네요. 아. <laughs> 무소속. 김귀봉, 59세, 남자, 공무원이었고, 첫 선거 출마인데, 직업이 정치인인 건좀 이상합니다. 심지어 무소속인데요. 프레쉬하게, 네, 새 직업을 썼어요. 네. 아직 아니잖아요? 남구 대촌동 <laughs> 출생, 대촌중 졸업. 양력의 중학교만 적어놓은 게 특이합니다. 음. 전남대 법학 석사, 광주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음. 출신들은 종종 행정 업무에 대한 개선을 공약합니다 그렇죠.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답니다. <laughs> 공무원들은 종종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합니다. 다섯 개의 도서관, 한 개의 공설운동장, 16개의 공영주차장은 구체적입니다. 둘레길이 아직 남구에 없다면 조성하는 게 좋죠. 네. <laughs> 없나봐요? <laughs> 되게 많을까 걱정이긴 합니다만. 개소식에 1명이 100여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음. 제가 보는 사진에는 다과상에 12분 정도 앉아계십니다. <laughs> 그, 그러니까 왜 사도들을 가지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야? <laughs> 머리수를 세보고 믿기지 않아서, 혹시 이게 오병이어 같은 건가 싶어서 컵도 세워보고, <laughs> 젓가락도 세워봤지만, 12개입니다. 그게요, 그, 최후의 만찬 처음 볼때 보면요, 100명이 밥을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laughs> 아, 그런데 보통 친인청만 동원해도 100명 넘지 않나요? <laughs> 근데 제가 본 사진에서는 컵이 12개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심사 외감만 동원해도 <laughs> 처가까지 해서 컵을 돌려먹는 걸 수도 있고요 네. 예, 컵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전화하면 저희가 <laughs> 빅레드컵 아, 많은데 음. 아, 혼자 ppt도 처음 열어보신 것 같고 음. 업체 도움도 안 받고 블로거 페이스북 운영하는데 부침이 있어 보입니다 아 진짜요? 혼자요? 네참 선거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하면 저를 슬프게 하는 후보가 되고 음. 혼자 열심히 하기엔 힘들고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요 네 그 PPT 처음 열어본 사람이 거기 안에 있는 기본 템플릿 하다가 100% 이게 제일 이쁘냐고 선택하는 <laughs> 테마가 있거든요. 그걸로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되게 부끄러운 게 프리셋 스킨 중에 하나 골랐는데 남들도 다 그거 골랐을 때 정말 죽고 싶거든요. 네 <laughs> 다 그게 제일 이쁘거든. 나 새끼 안목이란 하면서. 아 김기봉 후보 힘들겠습니다. 선거란 진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땀을 흘리다 죽어가는 전장이기 때문에 그 혼자 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든다는 거죠. 민주당 최진이 혜1 시간 전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네요. <laughs> 이거까지만 얘기하면 되겠네. <laughs> 한 시간 전에 파악한 걸로. 네. <laughs> 최진희 후보가 한 시간 전에. 최진희가 아니고 최진. 최진희. 외자입니다, 후보. 외자. 음, 그... 무소속. 무소속 최진. 58세 남자. 세안대학교 대외부총장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어, 저희가 지금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니까 나타났어요. 네. <laughs> 이게 무슨 그. <laughs> 나이키 신발 <laughs> 출시되기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페이지를 새로 고쳤더니 후보가 <laughs> 더 나오는 게 어딨어 누가 새로 고친 누른 거야 그냥 가만히 있지 이거는 지금 저저저 저, 저 뭐냐 세스코 전문가 다녀갔는데 네. 막 다녀갔는데 10분 뒤에 바퀴벌레 보는 기분이에요 아... <laughs> 어. 30년간 민주당이 몸담았지만, 당은 경선을, 경선도 치르지 않고, 불법 부당한 방식으로 단수공천을 했다. 너거 지금 막 지어낸 거지? 아니, 여기 <laughs> 써있어요. 알아요. 이번 단수공천은 <laughs> 윤세민은 이미 그걸 막 지어내도 될 정도의 네. 능력인데요. <laughs> 네. 네. 58세 남성, 세안대학교 대외부총장. <laughs> 다급하게, 아, 무소속으로풀 튀어나온, 어제까지 민주당 후보. 저희들이 살피지 못했습니다. <laughs> 다음 주까지 있는지 볼 거야. <laughs> 네. 어, 광고를 듣고 와서 북구와 광산구 그 다음에 교육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만 원이면 됩니다. 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생태적 지혜를 키우며 지구의 문제에 대처하는 유일한 국제 정치 조직 녹색당의 후보들이 우리 지역 의회에 진출하려면 당신의 만 원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모금으로만 움직이는 투명한 정당 녹색당 정치 실험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지금 보트그린.kr에서 만 원으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지구에서 가장 큰 정치 공동체 녹색당.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본 소재로 제작한 프리미엄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X1 요가. 내 비즈니스, 내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보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더불어민주당 문, 인. 아, 이름 멋있어가지고. 네. 응원했는데. 59세 남자. 이름 때문에 조사 어렵다 어렵다 하는 후보 수백 명 봤습니다. <laughs> 김철수 후보, <laughs> 이철수 후보, 김훈 후보 등등. 하지만 문인 후보의 난이도는 실로 <laughs> 전무 후보였습니다. <laughs> 이건 뭐 김치 이런 거잖아요. <laughs> 아, 뭐, 후보 이름이 네이버. 이런 거잖아요. 영어권으로 하면 존 스미스. 이런 거죠. 아니죠. 라이터죠. 문인의 엠만 문인. 광주 교대부초 살레시오 중 광주 1고 한양대 토목공학과 학석사. 기술고시 20회 기술 유닛입니다. 광주 월드컵 추진기획단장, 지하철 건설본부장, 상수도 사업본부장 등 건설계통, 개통, 인프라계통 개통 공무원입니다. 광주역의 유휴공간, 지금부터 공약입니다. 광주역의 유휴공간에 ARVR 제작지원센터를 유치해서 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결과는 빛의 공간으로 탈바꿈 하겠다고 합니다. 그니까 러 ARVR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는 거네요. 그리고 뭘 해도 빛이 있는 줄 알아요. 그 네, 끝에. 네. 그 광주가 그 광자 때문에 참. <laughs> 아니, 참. 518 그러니까 빛이. 그, AR, VR 하는 걸 보고 뭘 봐서 빛이 있다고 생각하는 약간 건지 모르겠는데. 저기 그, 마이너리티 리포터처럼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 저, 헤드 기어 쓰면은 처음에는 그 키기 전까지 암흑이거든요? <laughs>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빛의 가치. <웃음> <웃음> 뭐야, 있나? 암흑 속에서 빛을 밝혀주는. 자. 어, 그런 공약 말고는. <laughs> 문인으로 살겠다잖아요. <laughs> 또 무엇을 말했는지를 지구상의 수많은 문인들에 묻혀 알기가 <laughs> 어렵습니다 아, 북부순환로 공사 의회로 개통하겠다고 4시간 전에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 이, 본인. 여기서 본인은 문인 본인이죠. <웃음> <웃음> 어, 문인 본인도 매우 고심했는지. <laughs> 무. 문재인에서 재만 빼면 됩니다. <laughs> 나 설마 어, 나온다 싶어서 나왔어 어, 어, 나. 왔어, 나 왔어. 어, 어,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생각지 못했던 카운터 <laughs> 드립을 날리려고 하다가 어, 어감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는 홍보 문구를 내놓았습니다. <laughs> 저만 아마 찍으면 그 민소희잖아요. <laughs> 이거는 빼달라는 얘기잖아. <웃음> <웃음> 네. 아, 오시죠. 네. <laughs> 민주평화당 후보 보시죠. 네. 민주평화당. 이은방. 아우, 오유보도 이름 이랬으면 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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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이 후보를 찾기는 편했습니다. <laughs> 네. 55세 남성, 음, 전남대 행석을 딴걸 보면, 현재 직업인 정당인을 가지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laughs> 열린 우리당 시절, 사회 지선부터 나왔어요. 음. 그리고 4, 5회, 4, 5, 6회 지선에서 광주시 의원으로 스트레이트 3선. 되게, 씨족촌 이야기를 네. 듣는 것 같아요. 음. 어느 당의 후보든 다 같은 데 있었어요. <웃음> <웃음> 조상이 같습니다. 어, 시의회 의장까지 지낸 베트남 지역 정치인 음. 유이십니다 네. 5.18 민주화 운동을 문화 관광 상품화 하겠다는 공약이 있어요. <laughs> 상품화. 아무튼 보이는 거 있으면 다 무사 관광 상품. 아, 근데 그 다크투어리즘에 대한 네. 얘기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예. 네. 어, 역사를 상품화 하는 것은 사실 가장 좋은 역사 홍보 전략이기도 하죠. 잘, 음. 이 상품 가치가 잘만 만들어진다면요. 따라서 고려해 볼만한 정책이긴 합니다. 그럼요. 그 외에 이은방 후보는 발명이도 꽂혀 있습니다. 음. 그래요. 광주역 전면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네. 여기에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를 만들어 스타트업이나 청년기업이 시제품 및 발명품을 제작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두 후보 모두 지금 그 말만 다르지 해법이 비슷해요. 네. 예. 광주역의 유휴공간이 이렇게 넓은가봐요. 과연 그럴까? 근데 AR, VR보다는 이거는 저는 조금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예 더그 가능성은 있는데요. 네. 한 가지 한계는 있죠. 스타트업과 청년 기업이 실물을 제작할 거라는 고정관념에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왠지 그 상상마당의 생각이 나서요. 아 그것도 가능하겠죠. 네. 자 어쨌든간에 이를 위해 발명보호법, 발명진흥법등 상위법도 검토해 행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공약합니다. 방 어. 그렇습니다. 네. 제가 사정을 잘 모르는 거길 바랍니다. 광주가 땅 모자라서 창업 지원 못하는 곳은 아닙니다. 음, 네. 예, 거기다 할 필요는 없죠. 어~ 북구에 어~ 문인과 은방 후보를 보였습니다. 이제 광산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더불어민주당 김삼호 52세 남자 곡성생 인성고 고대 사학과 고대 부총학생회장 정치인 유닛 참여정부 인사수석실에서 일했고요 마지막 직책은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작년 7월에 퇴임하고 첫 민선 도전입니다 눈에 띄는 공약이 눈에 띄게 없습니다 <laughs> 참, 문장 하나 만들기 얼마나 힘든지. <laughs> 공약 없는 후보 많고.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요? 네. 전임시장이 시설관리공단이랑 뭐좀 네. 있었죠? 네. 생략합니다. 네. <laughs> 어, 그것 때문에 지금 저 상대 후보들은, 어, 자신이 당선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을 없애겠다고 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그 직원들은 뭔지요? 참고하십시오. 예. <laughs> 네. 그니까, 이사장은 이미 빠져나왔는데. 왜? 작년 7월에 퇴임하고 첫 민선 도전입니다. 어, 구글 닥스를 통해서 시민 생활 공약을 뭐 공모 중입니다. 어, 나이와 이름, 지역, 전번, 사는 곳과 생활 공약을 적어서 보내면 답해주겠다고 합니다. 너무 젊은 세대만 참여할 수 있네요. 네. 근데 그 젊은 세대에게 나이, 이름, 지역, 전번과 사는 곳을 요구하고 있어요. 음. 그 이런 써주는 전화번호까지 싹싹 긁어가지고 단체 문자를 보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게요. 공약이 안 나왔고 공약을 모은다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저도 지금 그런 고충이 크거든요. 국회의원을 섭외하려고 통화를 해요. 국회의원을 만나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가요. 그한 번이잖아요. 네. 저한테는 4년 5년째 계속 문자가 와요. 단체 문자가. 그렇 <laughs> 전국에서 날 찍어달라 그래 지금. 아니 취재로 받은 번호까지 단체 문자로 쓰면 어쩌자는 거예요. 어 그러진 네.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김사모 후보 캠프에서는요. 대통령 선거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1988년 2월 26일에 받았는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사모 후보였습니다. <웃음> 출연. <웃음> 반가웠습니다. 민주평화당 후보는 어, 또말안 듣고 빨간 넥타이 메고 있네요. <laughs> 민주평화당. 이정현 60세 남성 이름 때문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있을까요? 아. <웃음> 네. <웃음> 아니 어, 얼굴 너무 젊으시다 또 <웃음> <웃음> 광산구 본량장등길에 산다고 합니다. 이거 대체 어떻게 읽는 주소입니까? 어, 본량초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검정고시, 조선대 정치외교학부를 졸업해 전남대 정책대학원 석사. 퀘스트 하다가 벌금 물었는데요? 음, 네. 호남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입니다. 정당인이고요. 전과는 97년 골제 채취법 위반으로 벌금 6배. 이 정도 맞았으면 거의 마지막 퀘스트였던 것 같아요. 네. <laughs> 대량의 퀘스트. 골제. 수석 주수인 거 아닐까? <laughs> 아니요, 그, 무슨 그건... 정도로 이렇게 한대요? 네. 이거는, 건물에 있는 철근을 뽑아버린 거 아닐까요? <laughs> 골짜 <골체> 채치니까, <laughs> 보통 강바닥을 몰래 파다가. 건물을 <웃음> 뽑았거나, <웃음> <웃음> 그, 최근, 아브로스터 <laughs> 영화죠. 램페이지에 있는. <웃음> <부우>. <웃음> 네. 보통 강바닥에서 바야바. 많이 캐는 거죠, 몰래. 음... 아, 혹은, 뭐... 이제, 허용된 구간보다 훨씬 더 많이, 음... 양. 네네. 음... 그 강바닥에 자갈이 다 사라질 정도로. <웃음> <웃음> 그관와 법령을 살펴보면서 추정을 해보려 했지만 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네.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고 클래시오브클랜. 뭐. 음. 클래. 음. <laughs> <laughs> 별게 다 나오네 진짜. 그만큼 할게 없었어. <laughs> 이정현 후보는 네 농협 유닛입니다. 본량 농협 조합장 3선 그리고 음. 지난 그럼 보통 농협 유닛이 아니죠. 네. 조합장 유닛이죠. 네. 조합장 3선 음. 중앙회가 아니라 아마 지역 농화... 네. 농협이겠죠. 그럼요. 네. 공약은 모두 하나만화한 말들입니다. 그나마 눈에 띄는 것은 교육 파트에서 구립시립도서관의 신설 확대, 보육교사 처우 개선 정도입니다. 그게 눈에 띄면 알겠습니다. 네. 자, 무소속 후보가 오늘의 마지막 지자체 단체장 후보입니다. 네. 광주, 광산구의 명사, 수, 무소속. 음, 음. 무소속. 장성수 <laughs> 네 이제 잠에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짜장면을 먹지 말았어야 요 수준 낮은 라임을 부끄러움 없이 쏘고 있습니다 장성수 58세 남자 정당인 평동 서초 정광중 고 방통대 호남대 행석 전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본부장이었습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광산을 부위원장 36년 공무원 정년을 3년 앞두고 명예퇴직합니다 진짜 지어낸 문장 같아요 <laughs>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공천심사에 불만을 품고 탈당합니다. 네. 블로그가 있으면은 공약은 정리해서 올려놓을 때가 된것 같습니다. 그렇죠. <laughs> 한전에서 설립하겠다고 한 한전공대 유치 공약은 앞으로도 저희가 몇번더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었던 김사모 후보를 저격하기 위해서인지 당선되면 시설관리공단을 폐지해버리겠다. 이 사람입니다. 어, 그리고 관내 사업가 기업. 그리고 어린이 공원들과 결연해서 음. 어린이집 운영 비용 절감을 지원해주겠다. 아 어린이집 운영 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해주겠다. 네네 뭐 공원들이라든가 관내 사업과 기업과 연결을 해줘서요. 네. 그런 공약이 있고요. 이게 조금 음, 무슨 말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뭔데요? 인력 자연 감소분으로 지원액을 충당하겠다. 응? 응? 인력 자연 감소분으로 음. 지원액을 충당하겠다. 어차피 인력이 아, 줄어드니까 사람은 죽으니까. 네, <laughs> 네 아니요 그그그 그, 그, 월급을 줘야 될 인력이 줄어드니까. <laughs> 네. 그걸 가지고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네. 네. 그런 얘기도더라고요. 음. 월급을 줘야 될 인력이 왜 줄어들어요? 새로, 뽑, 새로 뽑지도 않겠다는 얘기네요. 다 해고다. 그러니까 자연 감소니까 해고는 아니고. 음. 아이들이 줄잖아요. 아, 아 입학생이 줄잖아요. 이게 넷이서 머리를 굴려야 될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laughs> 지금 다들 <같은데>. 사고가 정지해서. <웃음> 네. <웃음> 네. 어, 저 그래서, 아, 죽이나 싶었죠. <웃음> 헐. <웃음> 인구 자연감소분은덜 태어난 아이들이란 <laughs> 네, 네. 뜻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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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로엘이야. <laughs> 그래서 지금 뭐 초중고 교사들 덜 뽑는 걸로 방향 계속 맞춰가죠. 어. 국가가 보기에는 자연 감소되니까. 안 태어나나 더 죽으나 똑같군요. 네. 아, 그러니까 지금 네. 이 공약이라든가 국가의 공약은 똑같은 금액으로 더 좋은 네. 서비스를 앞으로 뭐, 그런 거 할, 수 있다는 말이군요. 음, 네. 또, 교육청에서도 그래서, 반, 교실이 남아도니까, 그, 남은 교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공약들도 좀 있습니다. 네. 아이들은 드라마틱하게 줄었는데, 세수가 뚝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예. 음, 네. 음. 인력은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장성수 무소석 후보였습니다. 교육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농 축산인입니다. 광주 광역시. 교육감. 네, 오늘은 교육만 얘기하러 왔네요. 예, 광주 광역시 교육감 후보 말씀드리면서 잠시 훑자면 광주에는 초중고 학생 초중 고등학생이 18만 8천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맞네요. 예, 많은 편이죠. 그리고 교육청 관련 공약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육감이 교육 공약이 아니라 모든 후보들이 교육청에 대한 공약이 많은 이유는 네. 청년도 꼴찌를 하는 불명예를 아, 얻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현 교육감인 장의국 그 후보가 많이 공격을 받는 부분이고요. 음. 그리고 광주 중3학부모들이 공립고등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아집니다. 서울은 되게 오랫동안 그랬는데. 네, 그 이유는 좀 사립고와 공립고의 대학 진학률 격차 때문이어서 음. 어, 너무나 빠나게 또 학력조화 문제에 대한 예, 공격이 있고요. 음. 그래서 광주라는 지역의 특징일까요? 진보, 보수로 나눌 수 있는 선면성이 좀덜한 편입니다. 아, 네, 네, 네. 광주의 특징이죠. 보통 음. 선거 구도에서 다만 이 유출을 해볼 때 수월성 교육에 대한 입장을 통해서 예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수월성 교육. 네. 장희국 67세 남성 충북 단양 출신이에요. 이 예, 장희국 후보 사진이요. 라바요, 라바. 라봐. 벌쳐 같지 않아요? 어디 봅시다. 교육감 아직 페이지 안 펴고 있었어요. 흰 와이셔츠에. 연두색 넥타이 음. 라바입니다 제 입장에서 는 <laughs> 라바 벌쳐 같지 않아요? 왜둘다 닮았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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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네. 어 광주광역시 교육감이고 삼선 도전입니다. 지금 네. 삼선 도전하는 교육감이 김승환 교육감도 있지요. 음.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의장이고요. 음. 예, 광주고 광주교대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학과를 졸업했는데 처음엔 원래 교대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첫 교육 경력이 (1970년) 초등학교 교사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78년부터 <laughs> 중고등학교 교사 그합 시험 그러니까 중교사 자격 검정고시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전에서 왜 초중고 교사를 다 그랜드 설로만 네. 후보가 있었잖아요 아, 이 제도를 통해서 들어온 거고 음. 제가 알기로는 시인 김용택 시인도 최종 학력은 임실 고등학교거든요. 임실 농공가.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 아이들은 많아지고 교사수는 부족하니까 잠깐잠깐 잠깐 이렇게 교사수를 늘리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채죠. 네. 이래서 초등 교사이면서 고등학교 교사 모두 가능했었고요. 모교인 음. 예, 광주구에서 광주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마칩니다. 그리고 전교조 관련 굉장히 89년에 해직도 됐고 전교조 관련한 활동 경력이 많은데 어 관련 전과는 없습니다. 대학 입시 제도 개혁이나 그리고 학교 업무 정상화, 고등학교 무상 급식 등등 아, 급식이 아니라 무상 교육 등등 그런 이야기들을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네. 장희규 교육감이 민주 교육과 후보 현직 프로,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선거 연대를 통해서 정치 공학적으로 자신만이 나 장희국만이 민주, 진보 후보임을 굳혀 가려고 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일단은 민주 후보 경선을 이번에 하려고 했었어요. 교육감에서 거기에서 장희우 후보가 불참 선언을 하면서 독자 선, 노선을 아 선언해버린 거죠. 그래서 좀그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큰 실망과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134명의 돌봄 전담 노동자들을 고용 승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기계약식으로 전환을 하지 않고 네. 어, 해고처럼 된 거죠. 계약을 재계약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한 사례도 있고요. 하지만 어, 교육감 재직 시 그래도 이 자사고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센, 센 주장을 좀 했습니다. 반노동의 가치관을 가진 진보 교육감이군요. 네. 하는 동안에좀 그런 면이 있었죠. 네. 그 눈에 띄는 주장은 수능 폐지. 그래서 대학 입학 자격고시 제도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시라는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laughs> 네. 아니 수능을 없애고 만든다는 게 이름 바뀐 수능인다는 느낌이 지금 저는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본고사인가? 예. 네. 이정선 후보입니다. 네. 예, 59세 남성, 순천, 매산고 한양대, 유저지 주립대학 교육학 박사, 광주교육대학교 총장이고요, 교수 출신 교육감 후보입니다. 장교육감과의 1대1 선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장희구 교육감을 가짜 진보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핵심 공약은 광주시민교육지원청 설립입니다. 돌봄교실 진로취업 학교폭력 학교 밖 청소년 등 이런 (4개) 분야 업무를 이 시민교육지원청에서 전담을 하고 음. 학교 안에 있는 교사는 수업에만 전담하게 한다는 공약인데요 음. 연간 한 (2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겠다. 그리고 자치단체와 연계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거 보니까 어 교육청의 예산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그래, 한다는데 글쎄요 자치단체에서 협력을 잘 해줘야 되는 거겠지요. 그리고 질 낮은 하향 평준화 광주 교육을 비판하면서 뭐질 낮은 하향 평준화 교육의 증거는 늘 서울대를 몇명 보냈느냐이지요. <laughs> 맞습니다. 예, 그래서 평등성과 수월성의 획일주의는 지양하고 다양성 교육을 추구한다라고 하는데 어 무슨 황희정승 같은 말이죠 평등도 중요하고 수월성도 중요하고 예. <laughs> 네. 다만 눈에 띄는 공약이 하나 평준화를 있는데 평준화를 얘기하면서 상향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러게요 그럼 낮은 특성화고 비율이 지금 광주의 현실이니까 특성화고 설치를 더욱더 늘리고 나를 보수성향 분류로 하지 마라 교육엔 진보도 보수도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나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너희들은 나를 싫어한다. You don't know me. <laughs> 그런데 선명성이 없다 그러는 건왜 아. 그랬냐면, 또, 청소년 참정권 보장 공약은 나름 신선합니다. 신, 예, 그리고 자기가 최초로 청소년이 뽑는 교육감 후보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이번엔 안 된다는 얘기인까요 <laughs> 그러니까 다음번에 <laughs> 또 도전하겠다. 아, 그쵸, 그죠 이번에 음. 돼서 청소년에게 그 선거권을 주고, 거, 그걸로. 이게, 또 내가 되겠다. 이 정도로 퍼져 있는 걸 보면, 다음 총선 정도에는 확실히 분명한 의자가 될것 같아요. 음. 그죠 음. 많이 나왔요 네, 선거 연령 낮추기. 음. 이런 공약은 좀 많이 배웠습니다. 학생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실제로 학급 운영비잖아요. 왜그 학교 운영이, 네, 학생들의 자치회 의 여기에 그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구체적인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최영태 남성 63세고요 나주 출생입니다 전남대학교 사학과 졸업을 했고요 뭐 동대학원에서 예, 문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계속 지냈고요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교수 <laughs> 아, 왜 전국 교수 협의회 공동 의장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5.18 진상조사위 위원입니다 2017년까지 했고요 현재 광주혁신교육감 그 시민경선 추진이 단일 후보입니다. 계속 말씀하신 경추위요. 네. 아니 아니요. 교추위. 달라요. 아, 여기는 달라요, 달라요. 혁신. 네. 혁신 음. 추진인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또 진보진영에 또 이렇게 추대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주교육감 선거는 진보냐 보수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명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약간 다들좀 뒤섞여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교무처장 출신이에요. 그니까 교무처라는 게 대학교에서 위치가 뭐냐면 조율도 하고 싸움도 많이 일단은 총학생회들이 음. 뛰오면 제일 먼저 막는 그렇죠. 게 이제 교무처장이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좀한것 같습니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의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동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명문대 진학률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는 친보 진영의 그 스탠스하고 좀 다른 거죠. 장애인 교육감 8년 동안 우리 너무 못한다. 기초학습 부진학생 비율도 증가를 했고 학력도 떨어졌고 그런 면에서 광주 교육 정책은 진학과 진로 지도에 적절하게 대처를 못 했으니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요 말은 참 애매했어요. 사립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은 하되 경영은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 지금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이것은 아무리 봐도 사립학교 재단에 대한 러브콜처럼 보이고요 음. 어, 교육청은 공립학교의 정상화에 에너지를 집중시켰다 그러니까 사립학교 너네들은 알아서 해라 그럼 돈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돈은 주겠지만 경영은 알아서 하고 음. 나는 공립학교의 정상화에 힘을 쓰겠다라고 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예, 그런 공약도 하나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자립형 사립고 폐지 취지를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한 거예요 자사고 폐지를 장위국 교육감이 좀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광주만 앞서가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도 다른 지역과 어, 맞춰서 가야 된다 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말을 인용했습니다. 뭐라요? 반보만 앞서가는 것이 진보다 이렇게 음. 얘기했다 하면서 음. 우리도 자사고는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데 그렇다고 한보 앞서간 걸 굳이 반보 뒤로 갈 필요는? 네. 그래서 지금 <laughs> 즉 장이국. <laughs> 을 무능한 진보라고 얘기하고요. 자기는 유능한 진보니까 선택을 해달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드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으로 기초회를 들고 들, 돌고 오늘 시간 <laughs> 기초회를 들고 조금만 더뛴 다음에 광주시 시간을 마치도록 하죠. 광주 광역시 기초의회 투어. 네 광주 광산구에서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A 의원은 구청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2시 15분쯤 나와보니 의회동의 직원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오후? 자신을 놔두고 밥을 먹으러, 먹으러 간곳에 화가 난 A 의원은 네. 직원들을 불러서 질책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간 사람들? 나 없이 밥이 넘어갔느냐고 <laughs> 그 사겼어? 그, 그 의원은 단무지예요? 할라피뇨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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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보자직 공무원이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밥은 먹으러 가야지. 보자직 공무원이 숟가락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나 없이 밥이 왜못 넘어가? 그날 질책을 들은 직원 중한 명은 그날 병가를 내고 조퇴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질책을 했길래? 그렇게. 이 소식을 들은 A 의원이 이 직원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죠. 다음날 이 소식을 들은 의원은 직원을 다시 불렀습니다. 네. 의원과 면담을 한 직원은 면담을 끝내고 나와서 탈진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오! <laughs> 어? 아이고야 응? 음? 이건 고문인데 의원은... 얼차려 준거 아니에요? 왜 그래? 아니, 중간급 얼차려가 아니고 이제 그 압박이라는 거죠. 압박 말로 <laughs> 경부 흉부 압박, 경부 아니, 압박. 말로 압박을 했는데. A 참... 의원의 경우에는 음. 전날 일에 대해서 사과했고 다 털고 이러자는 뜻의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고 <laughs> 사과를 하면서 피를 뽑은 거예요. <웃음> <웃음> 그 직원은 네. 사과 문자를 어저께 보냈는데 왜 답장을 안 했냐고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laughs> 그 직원 오... 좋아한 거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심하게 권위적인 사람들하고 스토커들은 되게 닮았어요 보면. 음... 전화는 왜안 받고 사과 문자 보냈는데 답장은 왜안 했냐? 답변했으니까 아, 당연히 전화를 안 받죠. 쉬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주장이 서로 의견이 갈렸고요. 음. 해당 직원은 진정서를 내고 보직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아. 결국 해당 의원은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받았습니다. 음. 좋지 뭐, 출석 안 하고. 이 일이 생각보다 조금 커졌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네. 관, 그, 전국 공무원 노조가 들고 일어났거든요. 아, 전국노가 도와줬군. 이게, 이게 국가가 전국노를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왜냐면 자기들이 함부로 마음 편하게 갑질 못하거든 조합이 음. 세면 전국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광산구 지부는 광산구 공직자 770명을 상대로 기초의원들의 갑질 항태를 무기명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결과로 이제 나온 것들은 남직원이 배우자 출산으로 휴가를 5일 다녀오니까 음. 의원이 네가 애를 낳았냐라는 폭언을 들었고요 어... 일부 의원은 자리에 없는 직원들의 소재를 점검한 뒤 자리 에 없는 직원 예를 들어 출장이나 연가자 이 이를 음. 소홀히 한다고 비아냥거리고 아 뒷담 네 뒷담을 깐다고 주장했습니다. 음. 그 외에 기상천외한 대답들은 학위 논문과 대학 레포트를 직원에게 쓰게 했다. 아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행정 처분을 하지 말아줄 것을 강요했다. 어그 개인 개인 송사 아니야 그러게요. 민원이 접수되기도 전에 처리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뭐? 어? 그러니까 먼저 근데 민원 들어올 거야. 네. 마이너티 리 리포트. 빨리 아, 응. 아, 처리야. 내가 <laughs> 간밤에 꿈을 꿨는데 지금 안 잡으면 30분 뒤에 죽어 피해자가. <laughs> 그리고 친척이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된 걸 깎아달라고 괴롭혔다. <웃음> 아, <웃음> 아이고 꼬꼬쟁이. 아니 세금을 깎아달라고 말을 할 만큼 용기 있는 사람도 있군요 이 나라에. 네. 디테일하네요. 그런 주장들이. 대기업도 아닌데. 음. 그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그 용기 있는 사람이 시의원이라는 게. 그니까 말이요. 그 의원. 와. 그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요. 이것도 제가 가끔 이제 듣고 이러던 얘기인데 군의회하고 구의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되게 일하기 싫어하더라고요 보통. 그러, 그러게 네. 못 있을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예예 예, 예. 아니 근데 이밥 같이 안 먹었다고 화냈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면은 황당하면서도 짐작은 갈 거예요 음. 평소 사무실 분위기가 어떤지 그러니까 음. 시의회 의장의 뭐 비서들이 원래 파견 공무원들이 해요 네. 네. 음, 그러면은 주말에 송사들 있요 송사가 아니라 뭐르죠 대소사가 있잖아요 음. 지역의 국민 음. 뭐~ 사람들 그거를 자기가 못 가면 그 비서급의 공무원들이 그래서 제일 힘든 게이 시원들이나 구의원들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라는 거는 뭐 이미 익히 잘 알려져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새로운 선거를 준비하면 거의 그 선거 운동원처럼 바짝 맞아요, 붙어서 수행 비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말 열받는 건 그건 우리 의 세금이잖아요. 음. 근데 왜그 포지션을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귀한 인력을 그렇게 갖다 써 버리는 이제... 거죠. 광역자치단체장만 되더라도 주변에 눈치가 있기 때문에 그 도움도 살살살살 받고 만약에 뭐, 뭐 시시장이다 그러면 은 시청 옆에 따로 새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캠프 따로 차리고 음. 처음부터 다 다시 하는 음. 것처럼 모양이래도 내거든요. 근데 그 도의원, 시의원들은 그냥 막 비서 달고 다녀요. 네. 심지어 막 연구위원도 좀 만만해가지고 친해졌다 그럼 달고 다녀요. 음. 문제는. 이 연구위원이나 비서들은 이제 배팅인 거죠. 내가 여기서 꺼져 이 새끼야. 어제 뭐라 고 했죠? 뭐였지? <laughs> 이거 이 <laughs> 꺼져. 이랬는데 제 선때문에 제안이거든요. 진짜. 지구 끝까지 쫓아올 거거든요. 신중하게 들어가야 돼요. 공무원은 엄청 괴롭습니다. 예, 의회를 상대할 때 특히나. 예, 어, 공무원을덜 괴롭힐 의원을 뽑읍시다. 공무원을 덜 괴롭힐 의원이 아니고 전공노가. 아, 배운, 네. 전공노에 힘을 실어줄 의원을 뽑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여기까지. 아, 첫 번, 아, 두 번째 광역시를 돌아봤습니다. 대전에 이어서 광주였습니다. 아, 우리는 뒤집어진 리본 모양으로 움직이죠? 아,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제주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 물러갑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생기로 왔습니다. 저만 네. 놀았네요. 목이 부었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진짜 좋았습니다. 혼자 에너지 넘치죠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나도 힘들어. <laughs> 수업을 이렇게 <laughs> 6시간씩 앉아서 혼자 들어보세요. <laughs> 아니, 근데 그게 <laughs> 제일 힘들어, 원래. 네. 재밌었어요. 심심하고 힘들어.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 기획.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 교육감 후보의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